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무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자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면 더 쉽고 빠를까요?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때 사이즈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기준으로 기본 박스를 만들고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지의 크기는 정사각형입니다. 렌더 세팅에서 커스텀을 이용해서 똑같은 크기의 렌더 사이즈를 만들고 락을 걸어준 다음에 퍼스펙티브의 Shift F로 렌더링 될 크기를 보이게 합니다. 크게 해놓고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미지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했을 때 옵션이 두 개가 뜨는데 뷰포트의 백그라운드에 사용되는 옵션만 체크된 상태로 OK 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보이겠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높이를 아니면 이 넓이를 기본 값을 정하세요. 저는 420으로 하는 높이도 420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이런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이 박스를 뒤에 있는 이미지에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요? 3D Max는 뒤에 있는 이미지에 뷰를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유틸리티 패널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패널에 퍼스펙티브 매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축을 선택하고 그 라인들을 보이게 하면 뷰포트의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빨간색은 X축, 녹색은 Y축, 파란색은 Z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지에서 보시고 어떤 부분을 X축으로 삼을지 어떤 부분을 Y축으로 삼을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 부분을 X축으로 삼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들을 Y축으로 삼고 높이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빨간색의 앞에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미지의 한쪽 모서리에 놓습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 맞게끔 이미지의 직선이 맞게끔 배치를 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은 좀더 크게 이미지를 보시고 뷰포트를 보시고 맞추시면 돼요. 이쪽 빨간 선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맞춥니다. 이제 녹색 선을 이렇게 맞출게요. 잘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잘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파란색 선은 Z축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겠죠. 지금 맞춰졌으면 뷰포트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맞춰진 상태를 볼수 있겠죠. 이때 왜곡이 되지 않게끔 Ctrl W로 필드 오브 뷰를 이용해서 아래쪽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이미지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약간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래쪽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정도 맞추면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Modify 패널로 가서 높이를 조정해줍니다. 약500 정도 될것 같네요. 그 정도 비슷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겠다. 이거보다는 대략적인 사이즈를 맞추는데 필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500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에 에디 폴리를 추가합니다. 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값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할때 익스트루드 세팅 버튼을 이용해서 값을 조정하시는 게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의 3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이제 뒤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있어요. 측면에 있는 폴리곤을 지우고 여기 있는 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 두께를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챔퍼를 해봅니다. 챔퍼에서 값을 이렇게 보면 나무판의 두께가 얼마쯤 되는지 알수 있죠. 22나 25로 볼수 있겠죠. 그 정도로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대 축소 버튼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백그라운드에 가서 솔리드 컬러로 만든 다음에 OK를 하시면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퍼스펙티브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죠. 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박스를 이용해서 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뷰를 맞추는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델은 굉장히 쉽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참고로 이건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완전 컨버팅하고 앞에 있는 폴리곤이 우린 필요합니다. 디태치해 놓고 그리고 뒤에 있는 폴리곤도 필요해요. 오소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그리들은 모두 보이지 않게 하고 뒤에 있는 폴리곤 두 개를 남길게요. 디태치합니다. 현재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데 측면에도 폴리곤이 있잖아요. 측면에 있는 폴리곤도 남길게요. 이거 하나를 남길게요. 디태치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폴리곤도 사실 이 위판을 만들려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디태치 할게요. 원본 물체는 삭제합니다. 박스 양쪽에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판, 뒷판, 그리고 앞에 있는 형태. 얘를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앞에 있는 형태만 가지고 한 번에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앞에서 모델링 공부를 하셨다면 어떻게 작업할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델링이 가장 쉬운 방법은 위판, 옆판은 사실 필요 없는 판이죠. 앞에서 다 모양이 보이는 이 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판만 있으면 되죠. 자, 결정을 하셨다면 진행합니다. 축은 모두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만들어줍니다. 물체의 중앙이 축이 되면 엣지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는 엣지를 먼저 챔퍼합니다.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값을 25 정도 오케이 하고 스플릿해서 이 엣지들이 열리게끔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위아래에 있는 거, 위, 아래, 여기 약간 위에 있지만 아래라고 생각할게요. 챔퍼를 주면 앞에서 사용했던 챔퍼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하면 됐죠. 가운데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는 폴리곤이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위로 살짝 올려주면 이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쉐를 줍니다. 쉐를 줄때 뒤쪽으로 우리가 420의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값을 적용해주면 뒤로 가는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뒤에 있는 판은 모양하고 똑같은 판이기 때문에 쉘 명령으로 뒤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야겠죠? 20mm 정도 두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20mm 정도 두께를 줘서 뒷판을 만듭니다. 이때 불필요한 엣지가 있습니다. 이 엣지죠? 이 엣지는 리무브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해서 이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점도 같이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리무브된 상태로 쉘을 합니다. 모든 물체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RTX를 해서 쉐이딩 된 상태를 봅니다. 탑에서 보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뷰가 잘 보일 거예요. 퍼스펙티브에서 이리저리 조정하다 보면 뷰가 이렇게 찌그러져 보일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탑이나 레프트나 프론트 뷰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Alt 누르고 휠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뷰를 회전시키면 깨끗하게 수평 수직이 잘 맞는 상태의 3D 뷰를 볼수 있게 됩니다. 다 작업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매핑해야겠죠. 그래서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작업할게요. Editable Poly, Attach, UVW를 우리는 지금 박스에서 만들었는데 옆으로 쉘을 했기 때문에 측면의 두께감만큼은 맵이 늘어난 상태니까 박스를 이용해서 똑같은 값을 줍니다. 값은 상관없어요. 똑같은 값만 주시면 돼요. Editable Poly, Unmap UVW를 주고 폴리곤을 Ctrl A로 선택한 다음에 Open UV Editor 그리고 밑에서 Pack Custom 해줍니다. 매핑을 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재질 편집기, 재질 편집기에서 V-Ray 재질 그리고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비트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무 재질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 재질 하나를 사용하고 디퓨즈에 연결. 이 나무 재질은 뷰포트에서 보이게 한 다음에 이름을 지정하고 적용해 줍니다. 뷰포트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F2번 키를 누르면 나무가 보이게 됩니다. 원맵 UVW에서는 이렇게 확 축소한 다음에 모서리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나뭇결을 확인하면 됩니다. 나뭇결의 방향은 위아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 매핑을 회전시킬 수도 있지만 사용한 텍스처를 W 쪽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방향이 회전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매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약간 어둡고 오래된 느낌의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약간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 여기에 포토샵처럼 이 텍스처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컬렉션 맵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역시 안 보이게 되잖아요. 새로운 맵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맵을 보이게끔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컬러 컬렉션에서는 채도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색상을 조정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에서 감마의 값을 조정해서 어둡게 하거나 약간 더 선명하게 하거나 채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좀더 채도를 뺄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반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제. 그래서 컬러 컬렉션을 쉬프트 드래그해서 만들고 원래는 비트맵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초급이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채도를 완전 빼면 흑백이 되잖아요. 얘를 블랙션 글로스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조정할 건데 지금 반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사를 먼저 최대값을 준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주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체크 무늬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이라이트가 살짝 보이잖아요. 이때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컬러 컬렉션의 감마 값을 올려줍니다. 그럼 하이라이트가 쨍하고 반사도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저는 이 정도 할 거예요. 쨍하게 만들 건데 더 많이 퍼지게 무겁게 만들어 주는 쉐이더를 쓸 겁니다. 그건 밑에 있어요. BRDF에서 지금은 그냥 쨍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의 쉐이딩인데 얘를 워드를 선택하게 되면 퍼지고 약간 무겁고 나무처럼 탁한 느낌의 재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글로스리스를 얘가 표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나무 느낌이 나는 거죠. 굳이 범프까지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습할 때 그리고 웬만한 장면에서는 잘 표현됩니다. 적용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모서리를 물론 각이 져 있겠지만 그래도 확대를 막 해서 챔퍼를 줄게요. 많지 않게 0.6 정도 주는데 쿼드 챔퍼로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표현되게끔 하고 텐션은 0.5로 확대했을 때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이 되게끔 옵션을 이렇게 체크해주면 바뀌는 게 보이죠? 이 옆면은 판판한 면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름은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의자라고 줬고 이제 의자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바닥을 만들게요. 이렇게 바닥을 만듭니다. 의자가 옆을 보고 있으니까 의자를 앞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볼게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회전시켜야겠죠? 그리고 바닥 물체는 옆으로 좀 길게 해서 카메라가 렌더링 했을 때 바닥이 끊겨 보이지 않게끔 크게 할게요. 된 것 같아요. 에디테이블 풀리 뒤에 있는 엣지를 잡고 더블 클릭 쉬프트 드래그 여기서 여기까지 둥글게 만들 거예요. 쉬프트 드래그 둥글게 만드는 명령은 터보 스무스라고 했죠. 터보 스무스로 저기를 둥글게 만들 겁니다. 생각보단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배경이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챔퍼만 해도 돼요. 모서리에 쉽게 하기 위해서 터보 스무스는 단축키 하나면 되니까 그냥 물체가 별로 없을 때는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해서 면을 분할 많이 하더라도 장면에 무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라이트를 설치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HDRI를 설치하겠습니다. 라이트, V-Ray 라이트, 라이트의 타입은 돔라이트로 하고 뷰포트에 만들어줍니다. 돔라이트에서는 텍스처에 V-Ray HDRI를 추가하고 여러분이 받아놓은 HDRI가 있겠죠. 여러가지 저도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 HDRI도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재질 편집기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연결하고 봅니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퍼스펙티브 이렇게 확대해서 의자가 잘 보이게 조정해줍니다. 컨트롤 C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셔터 스피드는 1세컨드 태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돔라이트만 있기 때문에 일단 60분의 1초를 가지고 할게요. 익스포저를 인스톨하시고 매뉴얼 100 ISO 화이트 밸런스 흰색으로 됐습니다. 렌더 세팅은 테스트 렌더 세팅이고요. 카메라를 락을 걸어줄게요. 렌더링 끄고 바로 끄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자 이제 조정해야 될 게 보입니다. HDRI의 밝기를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돔라이트의 밝기도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렌더링 되겠죠? 밋밋하기도 하죠? 네, 밋밋하기도 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보면 긴 쪽이 지금 매핑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랩 UVW를 추가한 다음에 UV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회전. 그러면 방향이 맞게 되죠. 네,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다시 컨버팅합니다. 카메라를 조정해서 필드 오브 뷰로 왜곡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조정해 볼게요. 자 이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모서리에 약간 음영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보세요. 네, 여러분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앞으로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에 V-Ray 더트맵을 사용할 겁니다. V-Ray 더트맵을 연결해 줍니다. 오클루드가 있고 언오클루드가 있는데 언오클루드에 연결해주면 내가 지금 만든 맵은 언오클루드에 연결하는 거고 오클루드는 지금 기본값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에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검정색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죠? 안쪽도? 그 부분을 오클루드라고 해요. 오클루드의 반지름이 10이기 때문에 10만큼 검정색이 부드럽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100이면 100만큼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어두워지죠. 좀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근데 검정색이 나타나면 이질감이 나니까 컬러 컬렉션을 드래그해서 오클루드에 연결하고 이 컬러 컬렉션 자체를 채도를 좀 더 빼고 좀 더 어둡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너무 많이 변하지 않게 그리고 반지름을 너무 크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영이 만들어져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은 역시 테스트 옵션이고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제 크게 렌더링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기준으로 뷰를 맞추는 거는 건축을 작업하거나 제품을 작업하거나 인테리어를 작업할 때 치수가 불명확한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사진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사진에 맞춰서 뷰를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해 보시면 뭐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빨리 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재밌는 모델링을 위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